10년 차에 접어든 사랑꾼 윤성현 씨. 요즘에는 딸 사랑에 푹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나오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딸 아이가 새벽에 들어가든 어떻게 들어가든 꼭 얼굴은 보고 자야 돼요. 네. 두 달 후면은 돌이잖아요. 돌 선물을 좀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요? 네. 짜라란! 와우! 엄청 좋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딸아이가 저를 좀 많이 닮았어요.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군요. 그냥 음악만 나오면 계속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둥가둥가둥가. 아이고, 아빠 닮아서 흥이 넘치네. 제가 노래하면 그럼 딸아이가 따라 불러요, 노래를. 조만간 가수 하겠다 그러겠는데요? 시켜야죠, 뭐. 오, 정말? 네. 아가드 섹션 선물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가수 되면 이모가 인터뷰 갈게. 육아를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세요? 요리도 하고요. 기저귀도 채우고. 그 진짜 내 아이는 똥도 예뻐요? 네, 예뻐요. 향기롭고? 네. 근데 요즘에 저 이유식을 먹고 있거든요. 아, 냄새가 지금 자꾸 이상해지던데. 아니, 그러면 이유식도 만들어주신 적 있어요, 직접? 이유식은 좀 고난도 테크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가 다 하고 그리고 엄마하고 내가 먹는 건 내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엄마가 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는 아이 거 만들고 저는 와이프하고 제가 먹을 거 만들어요. 잘 드세요? 맛있다고? 겁나 맛있어요, 정말. 이건 진짜 맛있는 리액션이다. 정말 맛있어요. 윤상현 씨 집안일, 육아, 메이비 씨의 평가는 어때요? 평가요? 뭘 하셔요? 저를 되게 좋게 봐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언니들한테 통화할 때 제 자랑을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좀 뿌듯하더라고요. 기분 좋죠. 기분도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하게 되고. 예. 네. 말을 이제 슬슬 하지 않아요? 아빠 이런 거. 아빠, 엄마. 오. 저쪽 가자. 뭐 요건 어딨지? 그럼 여기. 우와! 아, 난 놀랬어요, 정말. 자기 자식 막 보면 막 메탈 천재 같아 막 이러지만 정말 영재 같아. 아니, 그럼 TV 볼 때 혹시 윤상현 씨 모습을 타 방송에서 드라마를 했잖아요. 막 딴짓하다가 아빠 나오면 막 이렇게 엄마한테 보라고. 아빠 나왔다고. 진짜 영재인데? 대단한 아이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났다. 그렇죠. 지금 우리 저희들은 지금 딸에 미쳐 있어요. 지금. 아니 이 기세라면은 준비하고 있어요. 아야 야.